지금 망가지면 안 돼. 더 높이, 더 높이 날아다니는 게 필요해. 왜? 네, 새를 만들자, 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새를 만들었어. 근데 이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대신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대신에, 팔을 없애버릴 거야. 다리만 있고 팔이 없어. 그 대신에 대신에 이 새들은 물에도 안 빠져주고 물 위에 딱 앉으면 물에도 등대를 요실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쁜 새들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다가 물에 딱 앉으면요 금방 물에서 그냥 얘들아 기도해봐. 기도를 못하는 거야. 얘들아 찬송해봐. 찬송을 못하는 거야. 얘들아 나도 얘기 좀 하자. 짐승들은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 나하고 이게 대화가 되는 걸 만들어야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을 수 있어. 근데 사람이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찬송도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돼. 그만큼 인간이 복잡한 존재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 사람은 막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게 해야지. 네 발을 기어다니는 건 짐승이고, 사람은 막 일어나서 이렇게 막 걸어다니게 해야 되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는 사람을 만드시고, 살도 만드시고, 근데 사람은, 이건 사람은 말이야. 이게 사람은 날개까지 주면은 좀 너무 불공평해. 날개는 주지 말고 대신에 손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컴퓨터도 만들고 막 그럴 수 있도록 손에 각종 재능을 주신 거야. 그 여러분들 막 장난감 조립하고 막 그러잖아. 멍멍이한테 야 장난감 로봇 만들어봐. 멍멍이는 손이 뭉툭해가지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은 손이 얼마나 이제 부드러워요. 그래서 좋아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돗바늘 만드시고 그리고 다리를 뒤쭉하게 해가지고 너는 남자다. 이게 남자는 볼 수가 있어. 너는 남자다. 그리고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기 남자 어린이가 신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에덴 동산에 여기 올라와. 에덴 동산에 야 잡아 저쪽 손으로 잡아. 잡아 꼭 잡아. 놓치면 안 돼. 너 지금 큰일나? 꼭 잡아, 꼭 잡아. 꼭 뱁니다. 에덴 동산에 약간 멈춰버린 사람이 오히려 착해요. 여러분들 조금 너무 똑똑한 애들 보면 거짓말도 잘하고 남의 거 훔치기도 잘하고 괜히 마음속에 들어가요. 괜히 말하기로 들어가요. 말하기. 그러더니 이 괜히 하와를 부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하면 아주 커다란 나무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 나무의 이름은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였어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에 열매가 딱 열렸어요. 들어봐요. 네,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에 열매가 열렸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누구나 크다 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열매가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이 에덴 동산의 나무 열매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따먹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딱 한 개 여기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어서는 안 돼. 왜요?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왜요? 고기 있으니까. 자! 다시 물어보지 마. 먹지 마! 안 먹으면 되잖아. 여러분들 저거 자꾸 엄마한테 물어보지 마. 아빠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고 이거는 여기 있는 돈은 정말 니니까 절대 너희들은 손대면 안 돼. 왜요? 땅이 있어야 돈이 먹고 사는 거야. 엄마하고 아빠만 여기다 손대니까 너희들은 절대 손대거나 이거 돈 갖다 쓰면 안 돼. 왜요? 말씀대로만 살면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자꾸 왜요? 왜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느 날 괜히 하와를 보셨어요. 하와야! 그러니까 하와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왜? 너는 근데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하와야! 너 왜 이런 말씀을 깜짝 놀라는 거야? 어머머 얘 좀 미쳤나봐. 이거 먹으면 죽어야. 하나님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는데. 에휴 바보. 뭐? 너 지금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바보. 그래. 이거 먹으면 얼마나 똑똑해지는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네가 이거 먹으면 똑똑해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똑해지는 거야. 지혜가 지는 거야. 너 멍청한 게 좋아. 똑똑한 게 좋아. 똑똑한 거. 거 봐. 공부 잘하는 게 좋아. 못하는 게 좋아. 공부 잘하는 거. 거 봐. 먹어봐. 이게 마귀가 자꾸 꼬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 이 생각이 든 거야. 이게 여러분들은 나귀가 꼬신다고 넘어가면 안 돼. 그러게 교회를 안 다니면 나귀의 게임에 그냥 넘어가. 교회 잘 다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은 나귀의 게임에 안 넘어가.
그래가지고 하와가 먼저 열매 하나를 따먹어요. 그리고 아담한테도 꼬셨어요. 아담 먹어봐. 그래가지고 아담도 또 하나를 따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 먹었어.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마귀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한 가지, 한 가지. 성경에 나와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뭐다? 따라서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예,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생 잡아 폐교한테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마, 아빠 핸드백에서 주머니에서 돈 훔쳐요, 안 훔쳐요? 훔쳐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친구한테 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 훔쳐 먹어요, 안 훔쳐 먹어요? 안 훔쳐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랑 입에서는 막 독이 나오고 거짓말하고 살살살살살 몰래몰래 거짓말하고 참먹고 못생기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예배 안 드리고 엄마한테도 막 배 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스마트폰이나 하고 맨날 이런 짓이 돼버린 거야. 이게 이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마음속에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욕심. 야 그거 뭐야? 내 거야. 야 내놔. 싫어. 이게 확 때리니까 아프잖아요. 이씨 난 때려서 집에 가더니 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막 쓰러뜨리는 거야. 일어나 다시. 그래가지고 아 이게 막 칼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있어. 막 들고 있어. 일단 줄게. 그러니까 엄마는 보니까 이 칼에 맞아서 막 피가 나나 보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게 복수심이야. 복수심. 그래서 내가 저놈한테 칼에 맞아가지고 오늘 피가 많이 났으니까 내가 복수할 거야. 복수. 그러더니 집에 가더니 대나무 하나를 꽉 자르더니 대나무가 가져가지고 뭘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내가 칼싸움을 못하니까 저놈은 칼을 잘 쓴단 말이야. 내가 내 칼싸움을 잘 못하니까 나는 멀리서 멀리서 정말 죽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 내가 또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야! 이게 뭐야 너? 이런 뭐야? 승원이? 승원이 나와! 그러니까 승원이가 나왔어요. 너 어제나 칼을 찔렀지? 그래! 또 싸우냐? 덤벼! 덤벼! 그러니까 또 칼을 들고 나왔어요. 야, 칼을 들고 이제 나왔어요. 칼을 들고 나왔어. 그런데 얘는 벌써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야! 남한테 의도만큼은 못 살아. 그런데 또 도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손아빠를 따먹고 지혜가 생기긴 생겼는데 착한 지혜예요, 나쁜 지혜예요? 나쁜 지혜. 맞아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이런 나쁜 지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그래가지고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을 막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만 짓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몰라? 아니야. 에이, 내 마음이 답답해. 나도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만들자! 만자! 그러더니 돌리다가 막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이야. 우상. 따서 우상. 그게 사람들이 막 부처도 만들고 산신령도 만들고, 그게 전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만든 게 전부 우상이야. 우상.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귀신에게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어가지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찬양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전부 죽어서 지옥에 밖에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아 이상하다. 왜 천국에는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왜 다 지옥에만 가는 거야? 죄가 많아. 아니 어떻게 천국에 사람들이 무기할 수 있지? 아 그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구세주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너무나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따라서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교회 오면은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는 죄가 많아요. 그동안에 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 회복돼가지고 착한 어린이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가게 해주세요.